1962년 4월 26일 아버지, 승리와 자유의 환호성이 온 나라에 울리는 오늘 아버지가 외치셨던 그날의 만세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대한민국 만세가 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던 그날, 당시 15살 중학생이었던 저는 태어난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36년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준비해 자주 독립을 기다리셨던 아버지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으셨죠. 사람들은 내 나라 재건을 위해 함께 희망을 꿈꾸었지만 땅 위에 그어놓은 자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전쟁으로 저는 아버지를 잃었고 한반도는 동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씨앗은 파괴와 상처의 폐허 속에서도 싹을 피웠고 독재의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은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탄압과 독재도 꺾이지 않은 소중한 유산, 우리 스스로의 힘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기쁨과 아쉬움을 외치셨던 대한독립 만세는 오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가 되었습니다.